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를 해볼 겁니다. 바로 스타일라이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스타일라이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이게 뭐 고유 명사처럼 정확히 있는 그런 용어나 단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게임 기술 같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 뭔가 본인만의 분위기나 취향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타일라이징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포토샵이나 뭐 애프터 이펙트, 뭐 프리미어에서도 보면은 이 스타일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은 스타일에 맞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스타일이 들어간 단어는 몇 개 있어요. 뭐 스타일 프레임, 뭐 스타일 가이드, 스타일라이즈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이 오징어 게임의 이제 약간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다양한 스타일라이징 작업을 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은 해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플랫 스타일. 약간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최소한의 오브젝트나 컬러, 폰트 같은 것들 위주로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빛이나 뭐 양감, 뭐 이런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 아트보드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여기 캐릭터에 일단 컬러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배경도 완전 블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완전 블랙보다는 약간의 네이비나 퍼플 컬러를 섞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검정보다는 약간 정말 미묘하게 컬러가 들어가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임이라는 텍스트도 살짝 넣어주면 좋겠죠? 요런 느낌으로 약간? 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컬러링이 되어 있다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블랙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완성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 서브텍스트 같은 곳에도 여기에 조금 퍼플 컬러를 넣으면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456억은 조금 강조가 될 수 있게 이런 컬러를 넣어줍니다. 요 정도? 전체적으로 배경이나 캐릭터의 컬러가 들어가면은 그 앞에 배치된 이런 메인 텍스트는 화이트나 무채색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컬러가 들어가면 사실 시선을 많이 분산시켜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미니멀하게 플랫하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컬러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배경에 제가 이 삼각형과 이 원 그리고 사각형을 배치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컬러를 조금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오파시티를 줄여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괜찮겠죠? 네, 이런 느낌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추까지 조금 컬러를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스크도 자 완전 검정색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컬러가 들어가면 좋다고요. 여기도 역시 네이비 컬러를 넣어줍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사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대충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번엔 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아웃라인을 활용을 한 이제 카툰 느낌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스트로크로 이 외곽을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옷 입혀진 이 모든 부분에 검정색으로 스트로크를 넣어주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오신 다음에 스트로크에 검정색을 넣어주는 거죠. 자, 두께는 대략 5픽셀 정도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스트로크가 들어왔고요. 자, 이걸 이제 이 모든 곳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스트로크를 Alt 버튼 누른 채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버클에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버클 4개가 있죠? 여기에도 하나씩 드래그해서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Alt 버튼 누른 채로. 네,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스트로크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있는 메인 텍스트에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도 역시 Alt 버튼 누른 채로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는 미니멀한 느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빛과 그림자를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일단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올지 정해주셔야 돼요.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온다고 정할게요. 빛이 이 옷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를 넣어줄게요. 방향을 자 오른쪽으로, 그리고 컬러는 어둡게 요런 느낌으로.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 만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스크 부분에도 자, 이 이너 섀도우만 Alt 버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컬러가 지금 이상하죠? 그래서 컬러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멀티플라이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감이 생기니까 뭔가 조금 더 이제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 있는 버클도 작업을 해줄게요. 이 배틀 역시 이너 섀도우를 넣어서, 자, 왼쪽에서 들어오니까 밝은 부분으로 이번에 표현을 해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어때요? 오케이. 자, 이걸 그대로 이 이너 섀도우만 벨트 2번에 복사.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클 부분에도 미묘한 빛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이 결국에는 이 완성도를 이렇게 가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빛이 왼쪽에서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약간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자, 역시 이 옷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너 섀도우를요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자, 방향은 반대, 컬러 좀 밝게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얇게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노말이 아니라 리니어 다치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겠죠? 네, 컬러를 약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마스크에도 역시 하이라이트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너 섀도우를 역시 마스크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 뒤에도 그림자가 좀 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캐릭터 그룹에 드롭 섀도우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줍니다. 자, 멀티플라이로 해서 약간 오파시티를 이렇게 살짝 비춰지게. 오케이.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 스타일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노이즈를 활용한 그레이니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노이즈를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밀도를 올릴 수도 있고 양감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이 옷, 자,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일단 이너 섀도우를 만들어 줄게요. 자, 하나 이 그림자.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조금 늘려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 퀄리티를 보시면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이즈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레이니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수치를 저는 한 10 정도로 줍니다. 10. 그러면 정말 티가 날 듯 티가 나지 않게 이런 양감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조금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부분도 또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또 추가를 해서 역시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오파시티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역시 노이즈는 10이고요. 자, 이너 섀도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사이즈를 줄여서 화이트로 넣어서 완벽하게 옆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를 미묘하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약간. 네, 괜찮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양감이 느껴지게 만들려면 플랫한 컬러보다는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면 좋아요. 약간 굴곡이진 느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자, 여기 컬러는 베이직에 검정 흰색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우 약간 분위기 좋은데,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해주시고요. 자, 리셋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자,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워야겠죠. 왜냐하면 빛이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요 레이어 스타일들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마스크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마스크에도 요런 느낌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 그라디언트가 너무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는 여기선 꺼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조금 발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이번엔 아웃글로우를 활용을 해줄게요. 자, 아웃글로우에 들어오셔서 이번엔 비비드 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와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역시 여기도 노이즈를 좀 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엘리먼츠의 테크닉 큐에서는 이제 프리시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빛이 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훨씬. 그래서 세기를 조금 조절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노이즈 스타일은 약간 조금 사실감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조금 리얼한 느낌? 그러면 자, 이런 부분에도 빛을 넣어줍니다. 자, 이 부분에도 지금 여기 LED가 발광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너 섀도우를 하나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빛이 퍼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지금 이 캐릭터 뒤에 그림자도 역시 잘 퍼지게 이 그룹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자, 드롭 섀도우. 자, 칼 같은 드롭 섀도우가 아닌 역시 사이즈를 늘려주시고요.
여기에도 노이즈를 10% 정도 넣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요 정도만 했는데도 확실히 이 카툰 느낌이나 이 미니멀한 느낌에 비해서 굉장히 입체감이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냐? 그건 아니고요. 뭐 양감이 생기면서 약간 사실감이 생겼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텍스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완성도나 밀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런 텍스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콘크리트 느낌의 텍스처죠. 그래서 이 텍스처를 밑에다 깔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블렌드 모드에 소프트 라이트를 해줄게요. 조금 너무 밝아서 자 레벨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 지금 선들도 너무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컬러를 조금 밝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두께도 살짝 두껍게.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감, 밀도는 올라갔는데 이 노이즈 같은 느낌으로 자 여기에 있는 메인 텍스트는 굉장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쓰댕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틸, 철 더블 클릭해서 역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넣어줍니다. 흰색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아주 밑에만 살짝 조금 굴곡이 지는 느낌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약간의 양감이 생기고요. 자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이즈 줄여주시고 방향 왼쪽 약간 이런 느낌 보이세요? 지금 여기 미묘한 이런 느낌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은 조금 하이라이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이너 섀도우를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양감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네, 어때요? 자 그러면 자, 노이즈를 활용한 그레이니 느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마치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디자인을 바탕으로도 어떠한 상황이나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스타일라이징 작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그 컨셉을 살릴 수 있고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디자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고바였습니다.